안녕하세요. 2020년 8월 9일 오후 1시 반이 넘었습니다. 두 종목을 좀 종목을 좀 살펴보다가 또두 종목이 좀 눈에 띄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나무가라는 종목이에요. 좀 이름이 좀 웃기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나무네 나무. 제가 또 다른 나무를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나무를 제가 좋아하나 봐요. 나무 기술도 나무 잘못 심어서 지금 물려 있는데 아, 이 나무는 잘 자랄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 최대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요. 지금 8월 초반인데도 지나간 세월의 거래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월봉을 보면 여기 최대 거래가 요때 터졌었잖아요. 요때 최대 거래가 터졌었는데 그것의 고가가 15,800원인데 지금 그 15,800원을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 아직 월봉의 추세는 돌파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그 의사결정을 해야겠죠. 이거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? 한 2만 뭐 3천 원을 돌파하고 눌러줄 때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부터 천천히 조금씩 매수를 한번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한번 매수를 해볼지 이제 그걸 이제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은 한 3만 5, 6천까지는 일단 여력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여기 지금 월봉이 이제 어디만 좀 뜬다면 여기 MACD만 화살표가 뜨면 이제 완벽한 월봉 차트가 되는데 그리고 이때 질병 때문에 물론 다 모든 종목이 다 급락을 했었잖아요. 이렇게 급락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4월부터 한번 거래량을 실어서 들어올린 후 4개월을 거래량 주는데 주가는 횡보하거나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. 그게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 좀 나가는가 싶더니 다시 들어오고 있고 거래가 좀 주는가 싶더니 천천히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. 이때 이때 한번 크게 한번 8월 5일에 8월 5일 이때죠 이때 한번 크게 한 16%까지 올랐다가 누르고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이고 일봉이 지금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.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중요 가격이 한 15,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위에서 놀고 있음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것은 실적이 좀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좀 실적이 더 나아지고 있잖아요. 그죠? 나아지고 있고 또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얘가 드림텍이 최대 주주예요. 드림텍이 근데 요즘 잘 나가잖아요. 드림텍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얘는 아직 크게 안 오른 것 같아서 일단 좀 관심만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. 관심을 가져보고 아직까지는 그 주봉 상 위에 좀 뭐가 많이 있다. 좀, 그 나중에 여기를 뚫어야 돼요. 여기를 뚫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할 텐데, 일단 1차적으로 어디만 뚫는다면, 한 1000원? 한 21,000원만 뚫으면, 이제 좀 탄력이 붙는 구간에 들어서거든요. 21,000원을 뚫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,
그래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일단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요때 3월 달에 하여튼 여기서 뭐 이거를 다잘 회복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, 물론 거의 모든 종목이 다 회복을 했지만 또 못한 종목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5주 동안에 쭉잘 올라왔고, 지난주에 처음으로 60주선을 뚫었어요. 그리고 중기 매수 신호를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만 화살표가 뜨면 얘는 이제 완전 상방으로 튼 거예요. 여기만 뜨면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가 여기서 한 2만 원, 한 19,5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이제 얘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, 만약에 밑에서 뚝 떨어진다면 5주선을 깨버린다면 또 이렇게 빠져버리겠죠, 그죠? 그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인 것 같고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, 최대 거래 고가 15,800원 위에 있다. 그리고 최대 주주가 드림텍이다. 그리고 최근에 최대 거래 고가가 17,300원인데 그 위에 있다라는 것. 마지막으로 월봉의 추세, 아직을 돌파는 못했지만 20개월 선을 뚫으면서 이제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다. 아직 근데 추세가 전환되고 뭐 매수해도 상관없겠지만, 그러니까 좀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? 한 2만 5, 6천 원쯤에 매수해서 그 위에 매도하고 나오겠죠. 하루 이틀 만에. 근데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지금 월봉상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있고, 연봉상, 그리고 월봉도 마찬가지겠죠, 그죠? 월봉도 기존에 없었던 엄청난 거래가 이번 달에 터졌어요. 그것도 이번 달 거래일이 뭐밖에 없었는데, 이번 달 거래일이 5거래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, 8월 달에. 근데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이 엄청난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터졌거든요. 그런데 이제 실적이 나아지고 있어요.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엄청난 그 실적이 나오나 봐요.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, 이게 만약에 뭔가 이렇게 고점에 있다면, 이렇게 지금 여기서 실적이 좋다라고 나온다면 아마 실적을 발표하고 이렇게 막 급락을 하게 될 거예요.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뭐제 생각이긴 하지만, 이렇게 그어 보면 이제 첫 월봉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인데, 설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다라고 발표를 한 후에 얘가 기관이 그 실적이 좋다라고 발표하고 기관들이 다 물량을 다 개미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,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아, 이 사람, 이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거란 말이죠. 실적이 또한 뭐 이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건 뉴스는 뉴스일 뿐인데,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여기 뭐 사상 최대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제 이건 이제 누구나 아는 거다란 말이죠. 근데 이 누구나 아는 뉴스를 이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할 거냐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지만,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
이렇게 월봉산 이렇게 고점에서 실적이 좋아진다, 좋아졌다, 이렇게 발표가 나면은 이렇게 기나긴 고통을 맞이하는 거고, 만약에 지금 이제 어디를 뚫는 거다, 이제 막 월봉의 추세를 돌파한 구간에서 그것도 강력한 저항대인 120개월선 7,100원을 뚫은 시점에 다시 급락을 시킨다?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제 생각은 8월 달에 뭔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 한번 이렇게 번쩍 오를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올라서 뭔가 전고점을 탈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. 왜냐하면 엄청난 거래가 함께 월봉의 지표는 이제는 나 회사가 괜찮아지니까 한번 나좀 매수해 줄래? 뭐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뭐 시장이 또막 급락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의 위치, 뭐 악재가 나중에 뜨는 건 모르겠고 지금의 위치는 이제 간다라는 거라고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봤고, 저도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, 아직은 막 되게 행복하지도 않고, 뭐, 자본도 없고, 그냥 돈도 없어요. 돈도 없고, 대신에 이렇게 여러분이랑 이렇게 나누면서, 저도 더 신중하게 한번, 더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, 영상을 올리거든요. 물론, 신중하게 보지 못한 무엇은, 라이브 플렉스는 제가 이거 일부러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. 제 자신에게 좀 반성을 하려고 저번에 절반 한번 매도하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니까요.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칙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, 여러분의 또 우리, 저도 다 행복한 자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힘냅시다. 감사합니다.